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윤입니다.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, 여모남씨. 그런 패매가 자주 왔었어요. 남자들은 왜 타이즈쯤에 연락해서 흔들어 놓나요? 케이스 바이 케이스, 사람마다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그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. 첫 번째로 단순히 떠보는 경우에요. 봄은 오고 몸과 마음은 외로운데 마땅히 연락할 여자는 없고,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썸 타는 게 귀찮은 상태예요. 하지만 외로우니까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해서 은근슬쩍 떠보는 거예요. 만약 반응이 좋으면 다시 사귀려고. 왜? 다시 썸 타지 않아도 되고 불편하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으니까. 그래서 단순히 떠보려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요. 두 번째로 감수성이 휩쓸려서요. 감성 터지는 시간, 밤 12시부터 새벽 시간만 되면 문득 생각나는 전 여자친구. 추억은 항상 좋은 것만 기억나듯이 싸우거나 권태기는 기억 안 나고, 재미있었던 데이트 혹은 달달하게 주고받던 카톡이 생각나요. 그 행복한 추억으로 인해 감수성이 취해서 다시 연락하는 거예요. 세 번째로 진지하게 다시 시작해보려는 경우에요. 오랜 기간 동안 아무리 다른 이성을 만나도 저 여자친구만큼 나를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주는 이성이 없어서,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후회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다시 연락하는 거예요. 당연히 여성분들은 진지하게 다시 시작해보려는 세 번째 경우에 남자만 만나고 싶을 거예요. 어떻게 구별하냐고요? 정말 단순해요. 오랜 기간 연락해보는 거예요. 떠보려 한다면 쉽게 연락이 끊길 거고, 감성이 취했다면 금방 연락이 끊길 거예요. 오래 연락해보고 상대방의 의도로 파악한 뒤 만나세요. 상대방이 떠보거나 단순한 감수성 때문에 쉽게 마음을 주지 마세요.